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쌍요 어드벤처 캠핑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모토 캠핑 가는 짐보다 그냥 조금 더 가져가는 정도로 했어요. 보온용 장비 조금 더 챙기고 옷을 그냥 한 짐 더 챙겼다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평상시에는 이거 가방 하나 챙기거든요. 근데 가면은 조금 쌀쌀할 수 있기 때문에 난로 정도 조금 더 챙기고 도착해서 근처 뭐 마트나 이런 곳에서 음식을 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집에 있는 거 조금 더 챙겼어요. 그냥 뭐 따로 산 거는 콜라하고 물 정도만 사고 뭐 집에 있는 뭐 스팸이라든지 이런 오징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챙겼습니다. 뭐 화로도 잘 안 챙기는데 이번에는 화로도 챙겼습니다. 자동차로 캠핑 가니까요. 자, 이제 쌍용 오토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산. 저거 태백산맥이다. 쌍용 오토벤처 캠핑장까지 약 1km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먹을 거랑 뭐 장작 좀 사려고 했는데 1km 반경 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샀어야 되나? 캠핑장 내에 매점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다시 나와서 사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용 어드벤처 차회전입니다. 쌍용 어드벤처. 이야.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매점에 가서 뭐 살 거 있는지 좀 둘러봐야 될 것 같고, 저는 300번대에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사이트가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동차 공간으로 치면 이게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네 대 들어가는 공간에 저 혼자예요. 아우, 너무 넓어 사이트가. 사람들이 뭐 카라반도 끌고 막 하니까 이렇게 넓게 널찍널찍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침도 안 먹고 와서 매점에 한번 가서 매점에 뭐 식사거리나 아니면 요깃거리 있으면은 장 좀 봐가지고 오겠습니다. 와, 지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 전기도 그냥 쓸 수 있고, 겨울에는 이제 전기장판 같은 거 써야 되니까 전기도 쓸 수 있고요. 중앙계수대가 있는데 이쪽에서 물 받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그런 캠핑장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캠핑장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매점이 생각보다 시원찮으면 뭘 좀 사러 나갔다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200번대로 가면은, 뭐야, 이거 절이 있어, 왜? 여기 절이 있네. 여기 그렇게 막 깨끗하고, 여긴 사람들이 거의 안 썼나 봐요. 엄청 지저분하네. 여기가 매점 같은데 뭐 고기 같은 건 없어 보이네. 근데 일반 캠핑장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안전 관리자가 있다는 거. 저쪽에 시설 관리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처음 입구 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조명도 잘 돼 있고. 이야, 카라반 커피숍인가? 이야, 뭐 하는 데냐 보자. 청춘 라운지. 아, 여기 원래는 이런 커피랑 이런 것도 파는구나. 생맥주도 팔고. 우와, 엑스턴 다이캐스트 5만원. 엑스턴 스포츠는 없네. 애들 놀 수 있게 이제 저기서 할 수 해놨고, 이제 제품 전시 하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야, 텐트로 덮개 딱 돼 있고, 원래 적재함이 여기까지만 오는데 여기까지 연장되는구나. 두 사람 잘 수 있겠네. 두 사람 짐을 빼놔야 두 사람이 트렁크에서 잘 수 있다는 거. 아, 아까 고기를 사왔어야 되는데 한 10km 정도 나가야지 농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에
라면을 구워 먹을 순 없으니까 고기를 조금 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쌍용 어드벤처 캠핑장을 오시게 되면 미리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상품 대박, 펼쳐봐야지. 뿅. 좋아. 오, 와담해. 오, 와담해. 이거를 10수년 만에 또 쳐봐야 되는데, 추울 때는 이불, 그리고 안 추울 때는 해먹스. 버틴다. 아우, 버티네. 이곳은 레스턴 스포츠가 출시됐던 시점쯤에 개장됐고요. 조금 더 레저 활동에 집중된 차량이라는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캠핑장도 같이 동시에 기획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에서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레저용 차량을 만들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아니면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SUV나 RV를 가지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캠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그런 걸 즐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월급 받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쌍용차 고객과 그리고 쌍용차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캠핑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픽업트럭과 레저, 어드벤처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 온 미국 같은 나라의 차를 봐도 실내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미국 차가 투박하다고는 하지만 뭐 이쪽에 발판이 있다든지 차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차다리가 내장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하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우리 쌍용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반 RV를 잘라서 만든 픽업트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섬세한 디테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요거 하나 파놓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콜로라도는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쌍용 직원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이런 차를 아이디어를 내서 반영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1박 캠핑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힐링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캠핑장 자체가 되게 쾌적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밀조밀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곳의 장점이라고 하면 동일한 차종 그리고 동일한 브랜드의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캠핑 노하우 같은 것도 공유하고 차량 정보들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쌍용 어드벤처 빌리지, 어드벤처 빌리지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약을 한 게 아니고 단체에서, 동호회 단체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모임을 주최하고 그리고 예약하는 코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쌍용 어드벤처 빌리지가 워낙에 예약이 힘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동호회에서 저하고 잘 맞는 시간에 단체에 예약을 하는 바람에 저는 사실 꼽사리로 뭐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 캠핑 이렇게 진행했는데 막상 왔더니 또 동호회에서 업체에서 이제 협찬 들어오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준비한 그런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나눠줬는데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전체 인원에게, 전체 팀에게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일단 뭐 한 개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텀블러예요. 뭐 업체 소개해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저하고 1도 관계없는 곳이니까. 일단은 텀블러를 교토라는, 아시죠? 교토 이제 가로바하고 루프박스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예요. 저도 이거 승용차 쓸 때, 승용차 탈 때 교토 가로바 소형 자동차용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브랜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이스지프 교토 경기남부 총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뭐 전 인원들에게 텀블러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종이컵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교토 로고하고 회사 로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스타벅스 텀블러 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밑을 넓게 해서 뜨거운 컵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컵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텀블러예요. 뭐 뚜껑까지 전부 다 뚜껑까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꽉 누르면 이렇게 잠겨지고 오씨 오 큰일 났다 열기가 힘드네.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쓸 수 있는 텀블러를도 제공해 주셨고요. 감사하게도 잘 쓰겠습니다. 요거는 와이프가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교토에서 제공한 건가? 여기 보면 KB공인카드하고 티볼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캐피탈 쪽인 것 같아요. 캐피탈 쪽인가? 티볼리 로고가 왜 새겨져 있냐? 아무튼 뭐 요거 우산 너무 뭐야 이거 왜 탄 건가? 아이씨 불량 하나 살짝인데 이게 그 재질이 그래서 일회용 비옷 두 배 정도 되는 두께의 재질인데 간편하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우산인 것 같습니다. 우산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많이들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거는 타올이네요. 이건 타올인데 어떤 타올이냐 하면은 극세사 타올인데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또 로고를 넣었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보면은 렉스턴즈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다가 로고 같은 걸 이제 새기게 되면은 닦다 보면은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제품 된 상태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실로 한번 박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불로 누른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를 타월도 제공해 주셨고요. 이런 건 뭐 요만한 사이즈의 타월 같은 경우는 뭐 자주 쓰고 자주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또 신경 써서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거가 보면은 이제 쌍용이라는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가방 같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가방인데 쌍용 어드벤처 빌리지에서 제공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참가 인원들 제공해 준 뭐 이렇게 광고 문구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사기에는 돈 아깝고 안 사기에는 그냥 있으면 유용할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림을 보니까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기내 가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저 자꾸 모양으로 봤을 땐 이건 그냥 뒤집는 스타일 같은데 가방이 나와요. 오 이거 유용하게 쓰겠는데. 오 대박. 이거 여기서 파는 건가? 이거 만약에 파는 거면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거 하나씩 사세요.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5천원, 8천원 정도 하려나? 요런 가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주머니가 뒤집어지면서 바깥 주머니로 변신하고 나머지는 큰 가방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왜 유용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가져온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런 비슷한 가방 하나 가져왔거든요. 옷가지 같은 걸 이렇게 담으려고. 확실히 재질은 보면은 이 원단이 얇긴 하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재질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이. 근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단단한 재질,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잘 돼 있어서 생활방수 정도는 무난히 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갖다 가져왔는데 이 가방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분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거. 아, 이런 거는 다시 넣는 게 일이에요. 이거 딱 뒤집으면은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행 갈 때 기내용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저처럼 옷 담는 이런 가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받았는데, 요게 이제 제 측 말씀으로는 이제 15만원 상당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렉스턴 스포츠의 뒷좌석을 10도가량 뒤로 젖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 그냥 별도의 가공 없이 장착해가지고 뒷좌석을 10도 정도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등받이 각이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사람이 승차하기에 좀 편한 그런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품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판매가가 한 1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 참가하신 전체 인원에게 다 주셨어요. 뭐 사실상 제가 요거 저는 이제 5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뭐 따로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한번 써보고 요게 더 좋은지 5도가 더 나은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써보고, 둘 중에 하나는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선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디 가도 말라올까봐 선물 욕심 없고, 그런데 그냥 뭐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이거 근데 레고는 좀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어드벤처 빌리지 저쪽 사무실 쪽에 가면은 지포렉스턴 다이캐스트, 뭐 티벌리 다이캐스트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합니다. 금액이 한 4만원, 4만 5천원인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렉스턴 스포츠가 있었으면 저는 그냥 살려고 했어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가 없더라고요. 렉스턴 스포츠 다이캐스트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캠핑 잘 마치고, 비록 솔캠이었지만 같은 차종을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반가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쌍용 자동차에서 이런 그 캠핑장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참 감동받았고요. 제휴를 하든 아니면은 쌍용에서 운영을 하든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으면 쌍용차 고객들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레저 활동 이렇게 하면서 쌍용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그 여행을 다녀보면 이런 건 꼭 필요하더라 해서 이게 사은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고 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장 떠납니다. 다음에 또 예약할 수 있으면, 이게 예약이 힘들더라고요. 원하는 날짜에 쌍용 어드벤처 빌리지를 예약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오게 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뭐 좀 깨끗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강아지도 올 수 있으니까 저희 윌리엄, 제이크 그리고 와이프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저거 새벽 샘맥이다.